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홀리콤뱃 업로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마스커스 TV에 업로드가 되지요. 제 채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홀리콤뱃의 문을 여는 어떤 축포를 제가 홀리콤뱃 뮤직비디오로 열었죠. 그리고 이 랩 가사에 좀 많은 이야기를 담았었거든요. 홀리콤뱃의 취지라든가 좀 어떤 저의 메시지라든가. 근데 워낙 빠른 장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별도의 설명 없이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뮤비랑 가사 속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 댓글들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뒷배경이 단이 아니라 회중석이죠. 제가 회중석에서 나와서 회중을 배경으로 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홀리콤뱃의 취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홀리콤뱃은 회중이 주인공이 되고 회중들의 목소리를 듣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단 위에 설교자가 서고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 선포들이 설교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목적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니까 회중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상황에서 회중들한테 어떤 결정권과 발언권의 기회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과연 교회에서 회중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받은 응답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었나? 혹은 매주 선포되는 설교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다른 의견들을 말을 할 수 있었나? 보통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쉬운 대화를 성민 대표랑 저랑 나눴던 것이 이 홀리콤뱃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홀리콤뱃은 정말로 회중의 주인공이 되게 하자. 회중들이 꺼낸 질문에 응답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한테 판정의 권한까지 주어서 그들이 심사하게 하자. 그래서 이 교역자들이 회중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이 배경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중들이 어떤 갇혀있는 상황들을 처음에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돼.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그것이 신앙인 거야. 그렇게들 많이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자라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3 때? 중3 고1 때 만났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좀 되게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분이긴 했어요. 근데 어떤 건 제쳐두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던 것을 바벨론의 왕이 보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니엘을 던진 사람도 다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왕이 그 불 안에 천사들과 같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런 말이 있어. 그런 질문하는 애들은 메가약이다. 네 저도 그럼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납득했어요. 아 맞아 그치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던 거죠. 아니야 질문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직접 판을 벌려봤어. 그래서 모두 나와서 마음껏 질문 던져보자 이렇게 한 거죠. 네. 이 부분의 라이밍이 되게 좋았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셨고 주변 분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여긴 약간 음악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랩을 할 때 8마디 랩을 한다 치면은 딱 지루해지는 시점이 중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5마디 때부터 딱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 내용적인 면은 좀 둘째치더라도 일단은 귀에 탁 꽂히는 사운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비트를 들으면서 이게 떠올랐던 거죠. 찌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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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그런 리듬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간 일렉트릭한 사운드 징징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찌디드 찌디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딱 떠올랐던 단어가 진리였던 거죠. 진리가 진리인가? 오 이걸로 맞춰가면 되겠다 해서 계속 G로 라임을 맞춰보자. 진리가 진리인가? 그 다음 나왔던 말이 진리게 찔러봐. 사실 저는 약간 여기가 억지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사실 전 여기를 좀 억지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짜였나? 계속 진리게 찔러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계속 이로 라임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게 진리게 찔러봐. 그 다음에 계속 이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진리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믿음. 오케이. 그래서 믿는 게 진리인가? 진리를 믿는가? 그래서 라이밍 때문에 떠올린 단어들이었지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문장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믿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보지 않고 이미 여기에 너무나 많은 내 시간과 노력과 자존감을 쏟았기 때문에 이걸 질문해보지 않고 아이 몰라 내가 믿는 게 맞아야 돼 이걸 흔들려고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는 걸 진리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게 진리인가 진리를 믿는가 우리 솔직히 한번 질문해보자 그런 뜻인 겁니다. 여기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계신 분은 감독님 아니시고요. 네, 참가자십니다. 참가자 중에 가장 최고령이셨던. 네. 근데 되게 인상이 험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는 험하신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분위기 메이커셨던. 네,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로 감사했던 참가자였죠. 이분의 활약상은 네, 직접 본편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명 앉아있죠. 그래서 왼편에 계신 세 분이 그리스도인 판정단, 교회를 다니시는 판정단이고 오른쪽에 계신 세 분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열쇠를 쥐어주고 당신들이 직접 이 사역자들의 답들을 평가해 주십시오 했던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네, 여기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가사가 갇혀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아온 너의 고민을 모두 꺼내놓고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지 못하고 압박받아온 청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걔 교회를 다녀보면은 자기 질문을 못 꺼내서 답답했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질문하면 안 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그래서 참아온 너의 고민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진리의 셈에 더 깊이 잠겨들어. 그러니까 이걸 꺼낸다고 네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너 스스로가 진리에 더 깊이 잠겨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런 질문 꺼내도 돼. 이런 겁니다. 네, 이 부분의 가사는 제가 좀 영감을 받은 책이 있어요. 전에 제가 다마스커스 성민 대표하고 1대1로 홀리컨벳을 했을 때 그 홀리컨벳한 영상을 보시고서 그 옥성호 교수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옥성호 교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쓴 책인데 이 책 한번 읽어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신 게 갑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책이었어요. 좀 제목이 독특하죠. 갑각류 크리스찬.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갑각류들 보면 개라든가 킹크랩, 가재, 새우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그 외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생물인지 싶겠지만은 막상 그 껍질을 깨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고 여린 속살이 들어있죠. 그래서 맛있죠. 아무튼 사실은 굉장히 강한 생물인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속살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바깥에다가 단단한 껍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마치 이런 갑각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또 자기가 믿는 걸 위해서 막 헌신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니까 정말로 신앙이 탄탄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행동들은 일단 자기가 신앙이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방어기제적으로 나온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하지 않는 맹목적인 종교인들은 사실은 누구보다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책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연약한 너를 감춘 맹목의 껍질 이제는 모두 깨버리고 그래서 그 묻지 않는 맹목적이고 헌신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태도를 좀 깨버리고 나와서 질문하고 대답해보자. 그리고 그런 행사가 바로 홀리컨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그 좀 사역자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아파지는 골치만큼 성장하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 받고 토론하는 걸 교회에서 잘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골치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내가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겪어야죠.
그런 힘듦과 골치 아픔과 아픔을 겪어야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죠. 근데 여기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상을 전하려면은 이거를 잘 정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사상과 반대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기본적인 소양인 거지 지식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 전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들을 맞이하고 또 내가 깨지기도 하고 골치가 아파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미뤄왔던 일, 질문 안 받고 했을 텐데 이런 미뤄왔던 일에 좀 맞닥뜨려 보시라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앞에 그 지일리게 거기처럼 그런 사운드적인 즐거움에 집중한 그런 파트였죠. 근데 그래도 물론 의미는 있었습니다. 깨고 깨이는 게임의 공식. 그러니까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고 또 재반박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내가 상대방을 깨기도 하고 또 내가 깨이기도 하고 그렇게 게임을 주고받는 와중에 게인, 내가 뭔가 얻게 되는 공식이 있는 곳, 그곳이 홀리컴뱃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 쌍기역으로 라이밍을 했습니다. 깨이고 깨이는 게임의 공식. 마지막에는 그냥 기역이지만 조금 더 발음을 세게 했죠. 깨이고 깨이는 게임의 공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페인의 판을 벌려 바운스이었죠. 여기는 이제 파열음으로 라이밍을 한 건데. 그래서 보통 영어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래서 pain 해야 gain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좀 꼬았어요. pain and gain이 아니라 pain and pain. 여기 홀리컴뱃은 정말 고통과 고통밖에 없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서 페인의 판을 벌려보자. Bounce it. 시작해보자. 이제 그런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랜선교회. 네. 마지막에 갑자기 사람이 되게 많아졌죠? 네, 이때는 사전 신청받은 방청객과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였어서 정말 많은 분이 와주셔가지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노래 가사가 조금 더 길어졌죠? 참아온 너의 고민을 꺼내놓고 진리의 샘에 더 깊이 잠겨들어, 그 다음에 이젠 나와 저 굳건한 벽을 넘어. 그러니까, 나오라는 건 거기죠. 막 질문 못하고 그렇게 압박받았던 그곳에서 나와서 굳건한 벽을 넘어라. 그동안 너를 질문 못하게 했던 그 벽을 넘어서 진리의 샘에 더 깊이 잠겨들어라.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10월 16일에 다마스커스에 올라오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와주신 분들 명단이 나오죠. 일단 비트를 만들어주신 분은 이제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님과 힙합 프로듀서를 같이 겸하고 계시는 나그 락더피님, 나태의 선교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래서 프로듀싱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믹스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악 전체를 녹음한 것을 사운드를 가다듬고 조율하고 또 볼륨을 맞추고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랩 디렉터도 계속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랩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미로만 그냥 오래 했던 거지 절대 잘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과물을 뽑는 데까지 진짜 많이 녹음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못해도 30트랙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트랙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녹음을 딱 하면은 그것을 한 트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총 30트랙을 녹음한 거죠. 근데 이 30트랙이 골랐던 게 30트랙이니까 실제 녹음은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진짜 한 100번은 넘게 녹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선교사님이 봐주시고 티팅 해주시고 디렉션 잡아주셔가지고 그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컬로 참여해주신 김훈이님.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저랑 전에 작업도 같이 했었고 근데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히든싱어 임재범 편 나오셔가지고 노래했던 형님이시거든요. 정말 노래 잘 하십니다. 애초에 제가 여기 송 가사랑 라인을 쓸 때 이분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아, 이 형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또 너무 흔쾌히 감사하게 도와주신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훈이 형님께서도 직접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보컬을 이렇게 잘 활용한 곡은 정말 자기 평생 다섯 곡 안에 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또 훈이 형님 스스로가 또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카메라 여기 김현우 눈, 아이고 오타 있네? 카메라가 카메아라 이렇게 나왔었네? 아무튼 김현우 씨는 누구냐면요. 네, 우리 교회 중3 꼬맹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통 이런 촬영을 할 때 저희 아내가 도와줘요. 물론 저희 아내도 전문 촬영을 배운 적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이거 들고서 이렇게 막 돌아! 그러면 아내가 막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녹화해야 되는 날에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폐렴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도저히 도와줄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우리 교회 꼬맹이 한 명이 집에 있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가서 과자 몇 개 사주면서 카메라를 쥐어주고 그렇게 주문했어요.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 나게 카메라를 들고서 그냥 네가 알아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전부였었는데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분 기독교 실용음악과 출신이셨지? 네, 저는 실용음악과 출신인데 뭐 랩이나 보컬은 아니었고요. 저는 퍼커션 전공이었습니다. 오, 대박. BY 안 부럽네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그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냉정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BY 많이 부럽습니다. 비길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운동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듣고 바로 갔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랑 운동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그럼 저는 이 댓글 읽고서 오늘 운동하고 자겠습니다. 게을러지지 않고. 악플 달러 왔는데 진짜 잘 만드셨네요. 이 외신. 누군지 알 것 같네. 홀리컴뱃 기대가 되네요. 네, 여기 랜선교회 TV. 랜선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와, 그 시절 무브먼트가 떠오르게 만드는 영상이네요. 목사님 랩메이킹도 그렇고 발성도 그렇고 왕년에 힙합계는 하셨던 듯합니다. 그 무브먼트가 한창 활동했던 왕년이라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힙합을 몰랐고 대학생 때 에픽하이를 보면서 조금씩 랩을 따라 했었죠. 한 대학교 3, 4학년 때 그때부터 그래서 조금씩 했다가 본격적으로 녹음도 해보고 했던 거는 한 쇼미5쯤 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힙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다음 시즌 쇼미 출전 권장합니다. 네, 여기서만 말할게요. 저 쇼미 이번에 1랩은 나갔었습니다. 네, 물론 1차에서 광탈했습니다. 버킷리스트였어요. 한 번쯤 이걸 해보는 게. 그래서 소원 풀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웃길 줄 알고 클릭했다가 웅장해지는 내 가슴. 와, 찢었네요.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합격 못했다니까. 떨어졌다니까. 잘하시는데 살짝 오글거리기도 하네요. 홀리컴뱃 화이팅. 아, 이거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친한 사람이 갑자기 너무 진지한 척 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죠. 댓글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마스커스 TV에 업로드가 돼요. 지금 그 다메색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이거 편집한다고. 지금도 이제 후반부 편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아, 옆에서 보는 건 아니죠. 미국에 있으니까. 카톡방에서 보는데 너무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고생 때문이라도 좀 결과가 좋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진짜 재밌어요. 현장에서 재밌었고요. 근데 현장에서만 재밌는 게 아니었을까? 편집본을 봤는데 아, 진짜 재밌어요. 저희 아내가 봤을 때도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막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도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아, 걱정은 좀 그거예요. 어쨌든 이런 논쟁 같은 것들이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고생에 비해서 너무 조회수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 뭐 선교 동아리 이거 봐봐 재밌어. 그래서 꼭 한번 좀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엠마연구소. 네, 갑자기 거창한 태그가 하나 붙었죠. 의상 협찬.
아니 세상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채널에 누가 의사협찬을 한다고? 근데 여기 써있는 스트릿 브랜드 포스 333 여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옷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있는 건데 네, 이 집업후드입니다. 앞에 333 마크가 있고 특이한 게 뒷면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형상화된 그런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저한테 보내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옷이기도 하고 또 제가 후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 설교 때 계속 이걸 입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걸 입고 있는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아요. 후드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옷 재질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아마 저는 올해 겨울 사용 내내 이걸 좀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장님이 저한테 광고를 부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오히려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받는 건 저도 좀 경우가 아닌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제가 좋게 입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포스 333 직접 검색하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